남자 생긴 게 깜짝 놀랐어. 이모 사이먼 세스. 야, 민준아. 응? 나 오늘 미니언을 찍어. 아, 나 오늘 한 나 오늘 사이먼 세스 한 몇 번 들었지? 요 사이먼 세스. 나 오늘 사이먼 세스 한 열 번 들었어요. 요 사이먼 세스. 허 리드 벨. 나왔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수석일 런쥔입니다. 아빠가 봐. 변함없어. 제노 형은 노 노잼이다. 와, 안녕하세요. 이행시 살충 지성입니다. 이행시 제 제노 형 노 노잼이다. 이게 공중파로 나갔어요. 맞습니다. 다 알죠, 여러분. 그냥 아는 거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진도네 식당. 아, 말레이시아가 아닌 말레이시아라고. 네. 아, 말레이시아. 와, 말레이시아. 여기 음식이 그런 쪽이잖아. 뭐가 퓨전 말레이시아. 뭔가, 아, 퓨전의 마약가. 뭔가 다양하잖아. 아주 많은 국가들의 음식들이. 맞아. 무슨 소리죠? 아, 벌써 100만 하트. 아, 100만 하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very much. 네, 여기는 저희가 네, 저희가 행사 말레이시아 팬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어제 와서 자고 오늘 공연을 했습니다. 네. 룸메 어떻게 됐죠? 룸메 이렇게 TMI죠. 어, 혼자 썼어요. 와. 메이저 형이랑 썼고 아, 설마 MC 설마 MCR이랑 썼어? 아니지? 저랑 철러가 썼고요. 그리고 나랑 제민이 런쥔 제민 아 제임런 런쥔이가 저랑 방 쓰기 싫어하더라고요. 제노가 픽을 해야 되는데 저를 픽 안 했어요. 그래서 제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노가 철러를 선택해서 그냥 괜찮아. 왜냐면 철러를 선택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제노가 라면을 항상 갖고 그거밖에 제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재민하고 할아버지 제노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노가 처음에 나랑 같이 방을 쓸 사람이랬는데 맞아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상처받았지. 그래서 내가 대답해줬잖아. 아니, 말하자마자 대답 안 했잖아. 아니, 내가 그 보고,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 솔직히 제노 형이랑 쓰고 싶었거든. 아, 왜 이렇게 말을 넣으면 잘라야. 쓰고 싶었거든? 근데 제노 인기 많으니까 일단 보고 없네? 아, 내가 써줘야지 얘기한 거야. 그래도 아니, 기회 잘 잡아야 돼. 어쨌든 너무 좋았던 룸메이트였어요. 어깨가 좀 따뜻해졌네. 그래, 맞죠? 집중하지. 그래서 우리 그 V앱 그 제목이 아 뭐였지? 배불러. 드림 배불러요. 아, 드림 배불러. 밥은 여기가 식당인데 네, 오늘 그 행사 끝나고 저희가 여기 말레이시아의 그 음식점에 와서 밥을 먹고 지금 V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아서. 지성이 이렇게 밥도 먹고 어디 가세요? 자, 아주 그냥 뭐야? 이것은 몰랐지 너. 진짜 몰랐네. 그거 계속 들고 있었네. 오늘 너의 컨셉이야. 아, 이거 안 됐네. 다음에 또 우리 지금 이따 뭐 하러 가요? 우리 이따 뭐 게임기 하러 가요? 이제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고 뭐 있어? 나 없지. 여러분들 이쪽 말레이시아는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로 타고 오는 데 총 6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아, 신기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내려오... 시간이 안 달라져? 이렇게 내려올 때 맞아. 왜냐면 시간이 1시간 느린 거 같아. 몰랐어. 잠깐만, 우리 어디가 있지? 말레이시아. 왠지 이번 비행기 시간 되게 길었어. 왜? 안 잤구나. 아니 좀 잤어. 근데 잘 잤는데. 너무 잘 자던데. 아니 라면도 먹었잖아. 나 라면 먹었어. 근데 잠이 안 와서 라면 시킨 거야. 그 잠이 6시간 동안 나 2시간밖에 안 잤어. 나 저번 칠레 갈 때 한 10시간 동안 잤고. 10시간 동안 잤어? 어? 몸 아프다서요. 아니 그 잘 누우니까. 근데 이번 올 때 뭔가 잠이 안 와.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지성이가 직접 핸드메이드로 자 지금 네. 구매하시면 네. 199원 199원 이런 가격 어쩌죠 봐 와 정말 네 마진 없는 가격 지금 바로 전화 지금 나온 상품 500개 있습니다 500개 하나밖에 없는데 아 24K 황진 샹비엔 한정판 지성아 나 이런 거 좋아. 뭐가 어떤 거? 약간 따뜻해 날씨가. 날씨가 엄청 따뜻해. 근데 따뜻하니까 호텔 가서 에어컨 엄청 춥게 켜. 그럼 감기 걸려.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와 엄청 시원했어. 철라랑 같이 방송해요. 엄청 시원했어. 저희 매니저랑 원래 우리 숙소에 같이 쓰는데 나 항상 선풍기 켜고 자거든. 근데 그때 매니저 형 지키잖아. 아 근데 그때 우리 매니저 형 그 익숙하지 않아. 근데 그 근데 그 계속 그렇게 하니까 끄면은 매니저 다시 켜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철라에서 저는요. 그 TMI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레이시아 왔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뭐 무대 할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인이어를 안 꼈잖아요. 아, 맞아 오늘. 근데 이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걱정했던 게 우리가 노래를 들릴까 이 생각을 했어. 왜냐면 팬분들이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주셔서 정말. 그리고 노래 랩까지 다 따라 불렀어. 아, 정말 깜짝 놀랐어. 랩 나보다 잘. 처음부터 끝까지. 랩 나보다 잘했어. 그 열정 정말. Yo Simon says he'll read it back. 그 이시한테 슈퍼맨 들었냐고 물어봤어. 슈퍼맨. 사실 저 공개 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죠. 나도. 아 우리 다 알고 있었지. 아 노래. 여러분 저희 여러분보다 저희가 빠르답니다. 뭐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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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a mark. 아, 아 그리고 저희는 그 트리플 J는 또 원래 한 달 전이었나? 한 달? 한 달? 그 전에 말레이시아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왜 방문했죠? 한 달. 네. 네. 네 대통령님을 만나러. 전쟁 직접 대통령님을 만나러 잠깐 이렇게 행사 참여하러 왔었잖아요. 그때. 그때도 회사를 했잖아 우리가. 그치. 회사 많이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이 노래를 따라 불러주셨으니까 이렇게 이번에 와서 직접 무대를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무대를 같이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진짜 뭔가 응원법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부르면서 하면서 힘이 나. 하늘 푼 느낌. 오늘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 하면서 힘이 나요. 백그라운드 그 음악이 뭔가 들려. 약간 노래를 듣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팬분들이 노래를 듣고 노래를 듣고 우리가 같이 불렀어. 그 제노 형 생일 축하 노래도 엄청 크게 깜짝 이벤트. 깜짝. 근데 그것도 한국 말로. 아 한국어 되게 잘해요. 저보다 잘한 것 같아. 통역하시는 분이. 나는 처음에 너희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에이 그래도 congratulations 그거 할 줄 아는데. 나도. 갑자기 한국어로 하니까 너무 잘해. 생일 거의 다. 보통 한국어로 말하면 통역 그 분 말하는 거 듣고 약간 반응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한국어로 하면 딱 바로 해주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말레이시아 온다고 인사만도 몇 개 이렇게 배워서 왔는데 그거 해주신 네. 저희가 그 할 때마다 되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쵸. 드림아카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줌바라기 줌바라기 해바라기 어이 겁나 해바라기 씨? 아니 상희 씨 어이 딱 가져가요 그렇게 딱 가져가 해바라기 소개 올려 그냥 그래서 런쥔 씨 지금 몇 시죠? NCT 다 외국에 있어 아 그러네 한 명도 빠짐없이 외국에 있네요 나 한국에 있어 여러분 한국에 곧 돌아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여러분 그 또 그 소식 들으셨나요? 뭐야 바로 5월 며칠이죠? 2일인가요? 2일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맞아요 오 마이 갓 고엑스
그 대박이 CP 페스티벌. 아, 그거 맞아. 그냥 그 김이 코가 X라고 했어. 코가 났어. 농구 대사가 되게 저희가 좋은 기회를 대사를 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날 그때도 뭐가 있죠? 그때도 뭐가 있죠? 무대가 있죠. 무대가 있죠. 하겠죠. 아, 그때 조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약간 좀 색다른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겠죠.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 잠깐만. 그건 안 돼. 아, 이거 아, 이거 안 돼. 아, 몰라 몰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내가 제노야? 스포 스포 요정이네. 스포 요정. 최근 이거 거의 스포했어. 내가 마무리할 수 있게 나가. 우리 NCT 드림파, NCT 드림파 슈퍼쟁이들이 좀 추천. 그래도 마크 형을 잊을 수는 없죠. 왕스퍼는 저고 제가 항상 영화 왕스퍼는 저고 제가 항상 어벤져스 포 스퍼 해주잖아요. 오늘 제노 당했어요. 제노야 제노야. 어 다행이야. 오늘 따들기 바쁘죠. 오늘 당했지 않았어. 아, 저희 제가 입으로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얘기하면서 쟤는 이해한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그 저희가 아직 어벤져스 그 마지막 편 엔드게임? 엔드게임 그거 아직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철러가 스토리를 대충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친구한테 스포 당했어요. 갑자기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저한테 형 이거 스포 아니야? 그냥 봐도 돼. 근데 봤는데 스포였던 거야. 아니 스포 아니야. 스포 맞아. 내가 가려졌어. 아니 그래도 스포 맞아. 아니 내가 중요한 부분 가려졌어. 아 그래도 아 이거 스포 당하면 큰일 났네. 진짜 나 스포하면 진짜 너무 그거는 진짜 사행이야. 너무 그냥 그래서 지금 몇 시라고? 그래서 그냥 내 시계 배터리가 없어. 아 지금 몇 시야? 어 시계 안 차. 아 맨날 그래. 아 안 차네요. 몇 시? 여덟 시 반. 제노 생일 그 팔찌를 제노가 차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이런 거 제일 제일 민망해. 이거 약간 제노 시계 찬 거 같은데 보면 어 없네. 어색하지. 어 어색해. 진짜 어색해. 항상 안 찬데. 지금 시간은 8시 29분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또 9시 그치 한 시간 차이나. 이제 또 저희가 또 이제 공항으로 가서 이제 가야죠. 이 한국 팬 여러분들을 보러 비행기 놓치면 안 돼 우리가. 그치 비행기 놓치면 못 돌아가요. 그쵸. 한국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네? 오케이. 아 팬분들 2000년 팬분들 대가 걸어다니는 거 2000년 걸렸어요. 그러니 이제 슬슬 이제 공항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배도 부르고 배불러요. 팬분들이랑 배가 되고 그럼 이제 말레이시아에 뭐 마지막 소감, 떠나는 소감을 한 마디씩 하고. 아 말레이시아 공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정말 오고 싶고요. 여기 있는 팬분들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말레이시아 팬분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그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과 그 다음에 경험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저희는 달려올 준비가 돼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달려오셔야 돼요? 네? 날라오지 말고. 날라올게요. 수영이야 수영. 네 오늘 응원해주러 오신 시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非常 감사해 大家今天来支持我们看我们 谢谢希望下次还能再来玩. 정모야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오늘 말레이시아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눈 좀 부어서 죄송하고요. 왜? 울었어? 아니요 아 울진 않았는데. 아니 지상이 맨날 울잖아. 익숙해. 괜찮아 원래. 다음엔 더 멋있는 돼. 무대 멋있는 드림이 돼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 울어요. 울지마. 네 그리고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많이 와보진 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의 새로운 모습 많이 기대해주세요. 알겠죠? 옙 네 그러면 언젠가 또 봅시다 우리.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다음 주에 우린 계속 V앱으로 만날 거예요. I'm the boss of the world. Go. 안녕. Bye.